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월드 기타자의 이동준 과장입니다. 최현재 대리입니다. 네, 오늘 기타를 들고 계시는데 이 기타는 뭔가요? 이건 섹터 닉존스터 시그니처 험싱싱 모델입니다. 요즘에 아니죠. 예전부터 좀 인기가 굉장히 많고 가성비 일렉 기타라고 많이 평이 있었는데 저희가 오늘 꺼내가지고 한번 리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한번 외관이나 전체적인 스펙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헤드부터 보시면은 이제 섹터라고 써 있고 다이아몬드 시리즈라고 이제 딱 저희가 섹터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색감이 좀 진해요. 요거는 넥하고 같이 볼 건데 좀 뒤집어 주실래요? 여기 색감이 좀 진한 이유가 메이플을 사용했어요. 메이플 사용했는데 로스티드라에서 이제 열로 익힌 거거든요. 익혔다 보니까 이제 내구로 뻗는 그 음의 전달력이랑 내구성이 좀 우수한 편이고요. 다른 기타에 비해서. 그리고 헤드 쪽 보게 되면은 이제 음각으로 닉존스턴 사인이 이렇게 좀 파서 만든 것 같아요. 이것도 솔직히 만들려면 좀 일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고급스럽게 해놨고요. 지저분한 느낌보다는 와 이거 뭐야 사인이네 이런 느낌. 그리고 튜닝 머신을 보면은 섹터라고 이제 안에 써있고요. 이제 락킹이에요. 락킹 튜닝 머신인데 뭐 이 기본적으로 1-20만 원대에서 볼 수 있는 튜닝 헤드 머신은 아니고 일단 어느 정도 금액대가 있는 건데 다 채택하지도 않고요. 뭐가 좋냐면은 무게감은 좀 들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 쓰게 되면은 이제 안에서 묶어주기 때문에 음이 이제 연주를 할 때 많이 안 풀립니다. 그래서 뭐 다이마키 연주를 할 때는 이게 좀 필요하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고요. 뒤로 한번 들려주시면은 이제 지판이나 이제 프렛 쪽을 볼 텐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검정색이에요. 너트가 보통은 막 하얀색, 노란색 이런 게 있는데 검정을 쓴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약간 조화로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메이플도 좀 익혀놔서 진하고 지판도 진하고 뒤에도 진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같이 이제 이어진 것 같아서 좀 깔끔한 느낌이 듭니다. 너비는 42.4mm를 사용했고 뭐 요거 같은 경우는 레디우스는 14cm 레디우스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프렛이 좀 특이해요. 프렛이 점보 프렛입니다. 점보 프렛은 이제 좀 두껍기 때문에 좀 깊이감이 좀 있어서 연주감이 좀 뭐 어떻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느낌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바디 쪽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바디 같은 경우는 엘더 바디라고 해서 엘더 바디는 이제 기본적인 목재보다 이제 약간 가벼운 편이고 가볍다 보니까 이제 공명성이 좋아서 이제 울림 자체가 좀 풍성풍성해요. 그래서 일렉이나 베이스 기타에 굉장히 많이 쓰는 목재 중에 하나고요, 엘더는. 그리고 이제 픽업 봐볼게요. 픽업이 이제 얘는 한 줄, 한 줄, 두 줄. 그러니까 이게 이어지는 두꺼운 거. 이게 험버커고요. 싱글입니다. 그래서 HSS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요. 어떻게 되냐면은, 넥 픽업은 닉존스턴 싱글 코일 픽업이고요. 브릿지 픽업은 이제 섹터 다이아몬드 78이라는 픽업을 사용했습니다. 100만원대 기타 치고는 좀 우수한 픽업, 좀 가성비 좋은 픽업이에요. 그리고 보시면은 볼륨이 하나고 톤이 하나입니다. 근데 셀렉터는 5개예요. 이렇게 5개로 했어서 좀 어느 정도 이제 빈티지함을 좀 표현할 것 같아요. 다이렉트하게 좀 원볼륨으로 조절하고 톤 같은 경우는 브릿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싱글 험버커인데 험버커 자체를 이제 싱글로 전환시켜주는 겁니다. 뭐 싱글을 험버커로 전환시키던 할 수 있는 거라서 좀 더 다이내믹하게 많은 장르의 연주를 할 수 있고 그게 5단 셀렉터도 마찬가지예요. 셀렉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음이 좀 바뀌어요. 음색이 좀 바뀌기 때문에 어떤 연주에서는 뭐 가운데 놓고 위에 놓고 싱글로 놓고 아래로 가고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브릿지 같은 경우도 일반 사우르 재질이 아닌 이제 섹터에서 만든 다이아몬드 트레몰로 브릿지를 사용합니다. 뒤에 한번 돌려보시면은 뒤에 같은 경우는 별거 없어요. 뭐 판이 있고 여기 섹터라고 브랜드 나와 있고 한번 연주를 한번 들어보실게요. 간단하게. 일단 이 기타의 가장 큰 장점인 이 푸시풀 이용해서 홈워커 픽업 한번 들어보고 네네네. 네, 한번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싱글 먼저 한번 해볼게요. 네. 얄쌍한데 네, 얄쌍한데 이걸 이제 홈워커로 전환시키면은 저도 이제 푸시풀 기능을 많이 봤는데 좀 이제 좀 저가 기타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차이가 좀 굉장히 심하네요. 저희도 많이 나네요. 지금 이제 매장에 또 이런 기능 있는 기타들 있잖아요. 근데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좀 저렴한 애들인데 걔네는 이렇게 색깔이 확실하게 변화되진 않아요. 그냥 정말 확실한데 달려 있다 정도인데 거의
얘는 지금 딱 들어보면은 물론 거기서 듣는 거랑 저희가 듣는 건 다를 수 그렇죠. 있지만 예, 지금 여기서 들었으면 차이가 굉장히 성공했는데 그러네요. 또 놀랐어요. 차이가 크기 때문에 슬래터 같은 경우도 좀 이따 이제 뒤에 네, 영상으로 네. 저희가 편집해서 보여드릴 거고 네, 네. 일단 요 평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어떠세요? 연주를 해보는데 솔직하게 이게 약간 점보 프레시라고 하셨죠? 네네. 네, 점보 프레시라고 하는지 일단 방금 조금 좀 블루지한 연주를 했는데 손맛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 때문인지 그리고 넷감도 좀 편하고요. 네, 그래가지고 좀 이게 모던한 쪽을 이제 할 때 한 것 같으면서도 이 빈티지한 맛이 있어서 말 그대로 좀 범용성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푸시풀 기능이랑 또 5단 셀렉터이기 때문에 어디 뭐 대응성도 좋고 어떤 연주를 하든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좀 연주가 좀 다양하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 기타가 저 기본적으로 지금 그래도 막 싼 기타는 아니잖아요. 네. 2-30만 원대 볼 수 있는 기타는 아니고 어느 정도 브랜드 값도 있고 닉촌스타 시그니처 모델이기 때문에 또 그분이 또 직접 설계나 디자인을 한 거라서 어느 정도 맞죠. 비용이 좀 올라가요. 그래도 싼 편인데 100만 원대 초반, 120-130만 원 사이의 금액인데 네. 그 금액 지금 밀렉을 써보셨을 거 아니에요. 많은 네. 기타들을 이게 딱 120-130만 원대, 100만 원 초반대 기타다. 어떠세요? 뭐 동생이 산다. 친동생이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저는 사실 기타를 때 브랜드 가치도 보시는 것 같거든요. 그걸 좀 따지긴 한데 쉐이터는 오래된 브랜드고 뭐 미국, 재팬, 뭐 이건 인도네시아지만 또 뭐 인도네시아 섹터도 많이 유명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강력하게 그 브랜드 가치랑 이 기타 자체의 이 성능으로 봐서 추천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 기타가 10점 만점이다. 만점 중에 네. 냉정하게 평가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금액대 다 비교해서 브랜드까지 몇 점 정도? 이게 100만 원 초반이죠? 네, 네 100만 원. 저는 8점? 8점. 네, 8점. 네, 좋아요, 지금. 일단 제 생각은 일단은 저는 이제 수리를 하다 보면은 요기타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수리하다 보면 이제 손님들하고 저희는 대화를 좀 하는 편인데 이게 또 좋냐, 안 좋냐 하는데 거의 다 좀 괜찮아요. 저도 이제 뭐 정호왕의 전에 거쳐가는 기타인데 굉장히 좋았다. 100만 원대 초반인데 다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저도 영상도 찾아보고 연주도 들어보고 했는데 우수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입고가 된 기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100만 원대 초반이 뭐 이제 어떤 분한테는 저렴하겠지만 어떤 분한테는 좀 비쌀 수도 있잖아요. 학생분들한테는 100만 원대 초반이 뭐 싼 금액도 아니고 그래도 이제 뭐 PRS나 뭐 써나 이제 엄청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 거쳐가기 전에 뭐 내가 100만 원대 기타에서 좀 우수한 성능을 느껴보고 싶다 하면은 굉장히 좋은 기타인 것 같아요. 저도 들어보고 이제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기타입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저도 한 8점? 따라하는 건 아니고요. 네, 8점입니다. 네, 이렇게 영상 오늘 보셨는데 일단은 여러분의 선택하셨을 때 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뒤에 이제 저희가 사운드 샘플을 따로 또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잘 보시고 악기 구매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